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았을 때 그 삶을 만끽해야 돼. 그야말로 삶을 만끽해야 돼. 삶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제라고 하는 거. 아무리 내가 뭐 남인데 무시당하고 살고, 남인데 뭐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이 산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이유 없어요. 그건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라. 나를 비하하고 내 자신을 말하자면은 시원찮게 생각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불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삶 그 자체 한순간 한순간이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로서 진짜 다이아몬드로서 좀 구하게 되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애지중지하면서 아주 달게 아주 맛있게 정말 뭐 참 목이 말랐다가 물 한 모금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듯이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아주 달고 맛있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인생은 그대로가 사실은 뭐 외적 조건 그거 절대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불교 공부에서 좋은 점은요, 인간의 어떤 그 차별된 현상보다도 우리 내면에 사람 사람이 본래로 다 갖추고 있는 위대한 불성, 그거 바로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나마 우리가 눈을 뜨고 사물을 보듯이 그렇게 이해는 아직 못해. 못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법을 듣다 보면은 그럴듯하거든요. 야, 그렇구나 싶은 거야. 그걸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깨달았다 치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우리도 깨달았다 치고 한번 이해해보자 이거죠. 우리도 깨달았다 치고 뭐 그쯤 내가 벌써 깨달을 때 안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았다 치고 한번 이해해보면은 다 소화가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 바로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수준까지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춘유백화 추유월 보면은 온갖 백화가 만발해 있다. 얼마나 좋냐. 추유월이라 가을에는 달이 있잖아. 가을달 정말 근사하죠.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여름에는 맑은 더운 여름에 맑은 바람 한 줄기 얼마나 근사합니까? 선풍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 다 좋은 바람입니다. 동유설이라 겨울에는 눈이 있잖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 무엇도 축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여름만 축제가 아니야. 봄도 축제고 가을도 축제고 겨울도 축제예요. 양무한사 계신도 만약에 내 마음에 괜히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것 다 지나면 없어질 것, 다 시간 가면 다 해결될 것,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거기에 목을 걸고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변수 인간 호시절이라 곧 인간의 참 좋은 시절이다. 정말 부처로의 삶, 축제로서의 삶, 참을 그대로 축제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듯이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화엄 축제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화엄 축제 한 마당을 이제 만일 동안 화엄 축제를 펼치고 있으니 이건 뭐 복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참 청량국사의 말씀 한마디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하고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까? 구역동신은 방기해적이라 바다에 물 떨어지는 물방울, 폭설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전부 하나로 동화되듯이 우리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제 7제의 가해락 광명천왕, 가해락 광명천왕이 법을 얻은 것.
부차 가해락 광명 천황은 더 항수 적정법호대 항상 적정한 낙 적정낙을 받아들이되 고요함의 낙 적정한 낙 설탕은 입에 들어가면 일단 달아요. 근데 더 뒷맛은 씁니다. 근데 그냥 맹물은 먹을 때도 덤덤해. 먹고 나서도 아무 무슨 뭐 입속에 어떤 변화가 없어. 그게 적정낙이라. 입에 달콤한 거 그거는 일단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적정낙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근본이 적정한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머니 머니 까불어 사봐야 처음에도 적정한 자리, 뭐 한마디로 공한 자리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공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적정낙이라 그런 줄 알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항상 적정낙을 받아들이되 이능 항현. 그러나 능이 항상 나타났어. 나타났어. 소멸 세간고 해탈문이다. 세간의 고통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적정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활발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이능항현이야. 이능항현. 강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천상에서 인간으로 내려왔다. 강행이라고 해야 되죠. 내려와서 나타난다. 부처님도 강탄 그러죠. 저기 도솔천 내원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 이 사바세계 와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강현 또는 강탄, 하강 뭐 이런 강자를 씁니다. 이게 강현, 강탄에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세간의 고통을 소멸한다.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청정묘광천왕은 그 대비심, 대자비심으로서 상해, 상해, 서로 응하는 바다에서 일체 중생 희락장, 일체 중생의 희락장의 해탈문을 얻고, 일체 중생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해탈문을 대비심으로서 상응한다. 참 아까 뭐 우리가 전부 동시에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화위종이란 말이 있어요. 친화, 화합으로서 으뜸을 삽니다. 이화위종, 화목으로서 종지를 삽니다. 으뜸을 삽니다. 그리고 또 친화 제일, 친화가 제일이다. 친화가 제일이에요. 옳다 그러다 그거 사실 가까운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형제 사이에 옳다 그러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뭘 한 가지를 가지고 옳으니 그러느니 옳으면 뭐하고 그러면 뭐할 거야. 괜히 옳다 그러다 가지고 따지다 그것도 남의 일 가지고 또 신문에 난 것 가지고 또 어디서 남이 정치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남의 종교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결국은 형제의 우정이 깨져. 가족의 우정이 정이 깨져버린다니까.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뭐 남 종교가 옳든 그러든 무슨 정치가 옳든 그러든 그거 뭐 그렇게 그 시시비비 따질 게 있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쯤 알고 우리 밥이나 먹자. 놀러나 가자. 차 한 마시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가 제일입니다. 친화가 제일이에요. 옳다 그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따져갖고 뭐하게 따지다가 괜히 그 친한 정만 깨지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정만 깨져버려. 쓸데없이 남의 그 정치 가지고 하다가 정만 깨지는 거예요. 그 정을 그대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위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친화로서 화목으로서 으뜸을 삽니다. 여기는 이제 청정 묘광 천왕은 대비심으로서 상응, 서로 응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자재음 천왕은 더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 보행 무변겁에,
무변한 급에 무변급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일체 중생에게 복응력, 복으로 응해주는 힘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복으로 응해준다.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항상 누구에게 와도 어떤 몸에 와도 어떤 자리에 와도 항상 복을 베풀어 복으로 응해. 참 좋죠.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네. 힘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잘난 거 가지고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싫어해요. 힘으로 응하거나 잘난 것 가지고 응하거나 유식한 것 가지고 응하거나 다 싫어해요. 복으로 응해야 돼.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가서는 그 모임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제공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복음력이다. 일체 중생에게 복으로 응하는 힘을 보현 널리 나타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승염지천왕은 득보사 성주계 일체 세간으로 계실 여허공 청정 해탈문하고 그랬습니다. 이 천왕은 널리 성주계 일체 세간이 성주계 하잖아요. 성주계공 결국은 공까지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머물러 있다가 차츰 무너져 늙고 병들면 그게 괴야. 그 다음에 죽음으로 돌아가듯이. 이건 이제 사람에게는 생로병사로 표현하고 계절에는 뭘로? 춘하 추동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외계의 세계는 성주괴공으로 표현한다. 이루어지고. 이 지구도 그래요. 처음에 생겼잖아요. 생기는 과정은 다 알죠. 지금은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다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실 지구도 계속 변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서서히 지구가 파괴되는 시기가 있어. 그러다가는 한참 파괴되고 나면 공으로 돌아가 버려.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 저기 저 천문학의 짧은 지식만 가지고도 온갖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별들이 처음에 생성하는 별, 머물러 있는 별, 파괴되고 있는 별, 계속 없어지는 별, 그게 무수한 별들이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그렇게 그 변화를 일으키는 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잘 알잖아요. 사람은 삶대로 지금 태어나는 사람, 한 살 된 사람, 두 살 된 사람, 열 살,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 쉰 살, 육십 살, 칠십 살, 팔십 살, 구십 살, 백 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는 분, 끊임없이 그렇게 개개인의 삶은 그렇고, 지구는 지구대로, 별들은 별들대로, 전부 성주개공하는 것입니다. 추나 추동은 끊임없이 아무리 날 더워봐야, 아직 며칠 안 남았어, 그래도. 결국은 추나 추동으로 바뀌니까. 참 그런 이치도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아니야. 바뀌는 게 좋은 거라.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현재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면은 그만 그게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성주계하는 일체 세간으로 하여금 계실 여허공 다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 다 모두가 허공과 같이 청량하고 텅 빈다 이 뜻입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비는 것을 비계하는 것을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주계공 허공이라는 공자 그렇게 되네요. 결국은 성주계공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해락 정묘음천왕은 더 애락 신수 일체 성인법 일체 성인의 법을 애락하고 신수하는 사랑하고 즐겨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좋습니다. 우리는 전부 일체 성인의 법을 애락 신수합니다. 최소한도 성인의 법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무수한 가르침 중에서도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경전을 애락하고 신수한다. 아, 좋잖아요. 일체 서인독을 애락하고 신수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선사의 원천왕은 득 능경 급주하여, 능이 급주를 지내서, 급을 지내면서 이 말이야. 일급이 뭐, 수천만 년도 되고, 그렇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연설 일체 지휘, 일체 지휘의 뜻과, 지휘라고 하는 것은 지휘, 이 지휘, 저 지휘, 뭐 보살의 지휘, 십신, 십주, 십행, 십해왕, 뭐 십지, 등간, 요각한 그런 그 어떤 그,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경지의 뜻과, 그리고 방편을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연장엄 천왕은 일체 보살이 종도솔천국 몰하야, 그랬죠. 자, 보십시오. 부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도솔천국에 계셨죠. 도솔천국으로부터 몰, 사라져서 돌아가셔서 하생시에, 저 가브레성에 하생했죠. 태어났습니다. 하생했을 때 대공양 방편, 크게 공양하는 방편문을 얻고, 방편 해탈문을 얻고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일체 보살이라고 했느냐, 본래 부처님은 부처님 이전의 삶을 보살의 삶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은 부처님 이전의 삶을 보살의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보살을 그랬어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신심광엄천왕은 득관찰 무진신통 지혜해 해탈문 하고, 무진신통 지혜, 담이 없는 신통 지혜의 바다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 광대명칭천왕은 일체 불공덕해가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가 만족해가지고서 출연세간하는, 세간에 출연하는 방편력의 해탈문을 얻고, 그렇죠. 부처님은 공덕바다가 만족해. 그래서 세간에 출연해. 그런 방편력의 해탈문을 얻고, 열 번째는 최성정광천왕은 열의 왕석 서월력으로, 열의 지난날 서원의 힘으로, 참 서월력이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서월력입니다. 불교는 제가 이제 한 네 종류의 꽃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싱싱하고 힘찬 꽃은 말하자면 서원의 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또 아름다우면서도 힘이 없는 꽃이 있을 수가 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아름답지 않은 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은 뭐냐, 자비, 불교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젊음을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주 건강하고 싱싱하고 꿈이 많고 희망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젊음을 좋아하는 거라. 그 우리도 그런 것도 젊은 사람의 어떤 그 정신, 말하는 꿈을 크게 안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 꿈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희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살, 1000살이 돼도 젊은 사람이라. 근데 10살, 20살 돼도 그런 꿈이 없는 인생은 그건 애 늙은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정말 늙은이죠.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도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더운 날에 그 환경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겠다고. 아, 이게 젊은 사람의 모습이라.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 서울역으로, 석가모니가 왕년에 왕석이라고 했잖아요. 왕년에 그야말로 그런 서원의 힘을 가졌어. 그래서 발생 신심 애락장 그랬어요.
깊은 믿음과 애락을 발생하는, 깊은 믿음과 사랑하고 즐겨하는 것을 발생하는 장의 해탈을 얻었다. 참 구절구절 이 10명의 그 청원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얻은 법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낱낱이 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개성찬탄. 이때 가해락 광명 천왕이 성불 미래가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관일체 소광천과 무량광천과 극광천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개송을 설해서 말하되 아렴열의 석소행이 내가 기억해보니 아렴 내가 기억해보니 열애의 옛날 행한 바 열애께서 옛날 옛날에 수행한 것이 결국 뭐더냐 승사공양 무변불이야. 부처님이 옛날에 무슨 수행을 해서 결국 부처가 되었느냐 승사공양 무변불이야. 무변불 가 없는 부처님 끝없는 많고 많은 부처님을 승사 받들어 섬기고 공양 올린 그 일이 열애가 옛날에 수행한 그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경 제불 우리가 저기 보현 행운품에도 예경 제불이 있고 광수 공양이 있습니다. 여기 무변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공양 올린 것 이게 부처님의 옛날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본신진 청정업을 근본과 같은 본래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은 믿음 신심과 청정한 업을 이불유신 금실견이로다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지금 다 본다. 부처님 위실력으로 옛날에 부처님이 무슨 수행을 하셨는가를 다 보고 다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 불신무상 비중구라 부처님의 몸은 우리 청정한 마음자리는 형상이 없어서 무상하여 이 중구라 중구를 떠났다. 무때를 온갖 번뇌 망상 마음의 때를 전부 떠났다. 부처님의 몸은 우리의 본 마음은 청정해서 그렇다는 거죠. 황주자비 애민지하사 항상 자비와 중생을 애민히 여기는 그런 그 경지에 머물러 계신다. 늘 부처님은 중생을 위한 그런 그 자비심으로 산다. 세간 우한을 실사제케 하시니 그래서 세간의 우한들을 전부 모두 소멸하게 하시니 제거하게 하시니 사실 이것은 묘광천왕의 해탈이더라. 1번 묘광천왕이 두 번째 천왕이죠. 청정 묘광천왕 청정 묘광천왕이 얻은 해탈이더라.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대 무애제하야 불법은 광대에서 애제가 없다. 애제 가장자리 가장자리 제자 가장자리 제자야 끝머리가 없다 이 말이야. 끝이 없다 변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 깨달음의 법 깨달음의 법은 광대에서 끝이 없어 일체 차례 의중현 하사대 일체 차례 그 가운데 나타나 모든 세계 속에 그대로 부처님의 광대한 법이 다 있다. 꽃은 꽃대로 부처님의 법이 있고 난초는 난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허공은 허공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천지 만물 속에 그대로 불법이 다 나타나 있다. 불법이 뭐 어디 무슨 그 화엄경 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화엄경 경전에도 있죠. 화엄경 경전을 통해서 우주 만유에 다 변제해 있는 것으로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법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 모든 사물 속에 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불법 광대 무에야야 일체 차례 어중현이다. 일체 차례에서 그 가운데 일체 차례 중에 다 나타나 있다. 여기 성계 각 부동하시니 그 성계와 같이 각각 부동하시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성주계공. 그게 이제 자재청왕은 그런 그 법을 말하자면 그런 해탈력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주계공이 있고 추나추동이 있고 생주인멸이 있고 또 생로병사가 있고 그게 이제 성계 간단하게 그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이 각각 부동하다. 다 같지 않죠. 아까 그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했고 사람의 수명을 다 이야기했고 다 부동합니다. 오고 가는 그 시간이 다 같지가 않아요. 자제형 천왕이 얻은 해탈의 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신통력 무여등하야. 부처님의 신통력은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보현 시방 광대차라야. 시방 광대차라야 널리 나타나서. 실형 음정 삼현정케 하시니 다 음정하고 항상 현정 앞에 나타나게 하시니. 음정, 청정하게 장엄. 모두가 청정하게 장엄하게 해서 앞에 다 항상 나타나게 하시니. 승념 해탈지 방편이다. 승념 천왕의 해탈. 이거 방편이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송. 여제 차례 미진수한 소유열에 함경봉하야. 여제 차례 미진수. 저 찰해.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 해자를 이 환경에서는 참 자주 쓰는데, 환경의 안목에서 보면, 뭐가 하나가 눈에만 딱 들어오면은 그것이 전체로 다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전체가 들리는 거라.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보이니까 참 이 세상에 뭘 가지고 그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을 표현할까? 바다가 제일 좋거든. 참 바다 넓잖아요. 끝도 없는 넓은 바다. 그래서 바다 해자를 많이 씁니다. 저 모든 차례 세계의 바다와 같이 미진수라.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이 많고 많은 숫자. 소유열의 한병 경봉이라. 거기에 있는 여러 개 다 공경하고 받들어서 함경봉하야. 공경하고 받들어서 문법 염이염 불당연하니 법을 듣고 문법. 우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법을 듣고 환경 법문 듣고 이 염이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염 물들 염자인데 이건 번뇌. 이치를 모르는 마음을 염이라 그래. 물들 염. 또 너무 세속화된 생각 이것도 물들염이다. 그 세속화된 생각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은 이치를 모르는 것. 이치를 모르는 것. 세상은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정이 앞서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치의 눈이 어두워. 내가 하는 일인데 나는 아닌데 하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에 대한 그런 그 애착과 감정이다. 그게 염자, 물들 염자라. 그런데 부처님 법을 들으면 뭘 한다? 그런 그 물든 것, 어두운 생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불당연이야. 헛되게 버리지 않는다. 부처님 법문 듣는 것이 한마디도 뭐 들을 때만 있고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벌써 까먹었지. 일어나기 전에 까먹었어도 그게 까먹은 게 아니야. 불당연이란 말은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딘가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 우리의 저 장식 속에 심층의식 속에 우리의 심층의식 속에 다 그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연을 만나면은 우리가 들은 법문이 우리가 한 공부가 그게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문법 위엄 불당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법문을 들은 것이 헛된 게 아니다. 어디에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있는 것이다. 당장에 소득이 있는 것은 법문 듣고 있는 이 순간조차나 일단은 이게 첫째 소득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결과로 맺어지는 것. 그건 두 번째 소득이에요. 첫째 소득은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이 에어컨 밑에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일 큰 소득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소득이고 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자입심이라 글자 글자가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속에 녹아들어 자자입심 그런 말이 있어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묘음천왕의 법문용이로다. 법문으로 활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묘음천왕이 이 법문으로서 활용하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어 무량대급해 부처님이 무량대급해 설지방편무윤필하사 지 이건 이제 지의 뜻입니다. 모든 게 각자의 지위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 자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편 그것을 설하는 것이 윤필이 없더라 짝이 없더라 그렇죠. 부처님 같이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 같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이치를 설명한 것은 없다 짝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소설 무변 무유궁 하시니 설한 바가 무변하고 무유궁 다함이 없다. 그것도 없고 다함이 없었으니 선사음 천왕이 지 차이다. 선사음 천왕이 이 뜻을 알았더라. 열애 신변 무량문이여 열애의 신통변화 할례 없는 문이여